벨기에에 소변 누는 동상이 있고 제주도에는 네모가 있다. 야, 관계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 되지. 벨기에랑 제주도랑 너무 그렇죠? 연관이 안 돼서. 근데 지금 이 명제로만 보면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벨기에 소변 누는 동상이 있고 제주도에는 소변 받는 동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영화 안 시키고 다르게 벨기에는 소변 누는 동상이 있고 제주도에는 응아한 동상이 있다. 제주도에는 대변 누는 똥돼지가 있다. 아 있죠. 먹는... 있죠. 유명하죠. 있죠. 네. 가만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안 가보셨죠? 그러니까 대변 누는 똥돼지 동상이. 아 동상이 아. 네. 대변 누는 똥돼지. 동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소변이 나오는 바위 무슨 돌 이런 거. 예? 소변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아이, 돌인가? 정답 한번 볼까요? 보시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벨기에 소변 누는 동상이 있고 제주도에는 네모가 있다. 벨기에에 소변 눕는 동상이 있고 제주도에는 대변 눕는 석상이 있다. 여러분 제가 맞췄어요.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나라 벨기에. 이거 맞추면 좀 어이없네요. 아 근데 보시면 달라요. 그것의 수도 브뤼셀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랑플라스 광장에 위치한 소변 눕는 어린이 동상. 중요한 동상이죠 이거. 높이 60cm의 작은 동상이지만 1619년 조각가 듀케누아가 만든 예술작품. 나라에서 가끔 옷까지 만들어서 입혀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국보급 예술작품입니다. 벨기에 소변 눕는 동상이 있지만 제주도에는 대변 눕는 석상이 있다는 인터넷 제보. 스펀지 제작팀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변 눕는 석상이 있다는 제주도의 한 성물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물원 입구에 서 있는 자유로운 표정의 돌 미륵불. 아무리 봐도 대변 눕는 석상 같은 것은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성물원 여기저기를 찾아보던 그때 정말 대변 눕는 석상이 있었습니다. 큰데요, 힘주는 얼굴 표정에서 엉덩이 그 아래 변을 받아 먹으려는 똥돼지까지 대변 눕는 모습이 섬세하게 촉발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누가 똥돼지겠죠? 그 옆에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석상까지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 화장실 통시의 풍경을 해학적으로 포착해낸 대변 눕는 모습의 석상. 도대체 누가 이런 석상을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그 사람은 바로 성물 조각과 장공이고 이름이 너무 글쎄 그런 거는 아니 그 이름 있는 양반은 이제 뭐 자존심도 그렇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제주도에 똥돼지를 나 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이걸 조금 실감 있게 좀 하고 우리가 이제 봐왔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이제 저희는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40년 넘게 돌 하루방을 만들어 온 장공익 씨는 명장의 청구까지 받은 장인 중의 장인입니다. 명장의 기발한 발상은 대변 넣는 석상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석상 뒤편에는 옛날 통시의 모습을 담은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명장의 손을 통해 살아난 것입니다. 제주도 가서 똥돼지 경험 진짜 맛있어요. 그대로 재현해보겠습니다. 예? 뭘? 누가? 자, 이곳은 제주도 전통 화장실의 모습이 남아있는 민속촌. 아우 가렸어. 천장이 없는 야외 화장실. 그리고 배고픈 돼지까지. 어, 진짜 그 돼지죠? 귀여워.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죠. 저 제주도 그 민속촌 가면 있어요. 옛날 제주도의 예, 화장실은 정말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볼일 보는 뒷간에는 지붕 없이 단지 앉아서 사람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담장만 둘러가지고 볼일을 보면 밑에 와서 돼지가 와서 인분을 받아먹고 했습니다. 대변 넣는 석상 2위도 이잡는 어머니. 말에 변을 받고 있는 아이. 아, 너무 낮은 자세인데요? 말타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 역감는 아낙네와 아이. 그리고 훔쳐보는 사람. 엉덩이 모양 의자도 있습니다. 이거 아, 의자예요? 의자. 재밌다, 저거. 웃기다. 웃긴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사진 찍은 사진이라든지 찍겠고. 재밌다. 잠이 지게. 명장이시다. 당신의 장인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선생님이 이름이 넘으셨는데 너무 젊어 보이시고 네. 그리고 이게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한 그런 애정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40여 년을 도라로방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돌아다니시다가 도라로방이다 이러면 거의 저 선생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제주도에서 나는 돌로만 조각상을 만드는데 모두 사비로. 상업적인 정신이 하나도 없으셔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시대요. 한결같은 마음을 감추시더라고요. 그만큼 애정이 있으시니까 표정이. 벨기에 소변 누는 동상이 있고 제주도에는 대변 누는 석상이 있다. 빛나라 지식에. 자, 누굽니까? 우리 안 나오셨네요.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보였나? 하나 둘 오! 한국방송 하원이 KBS KBS KBS